고속도로 입니다. 민스크에서 막 열렸고, 여기서 이제 민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800km, 900km 뭐 그렇게 큰, 뭐 옛날에 장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아침에 가면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고. 이렇게 길이 한 길이 있을 때 앞에 저 짐차들이 많이 가면은 이거 추월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1차선은 이게 눈이 쌓여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요. 참 애먹어요, 이게 차를 추월하게. 그렇다고 저 화물차 90km 지금 가고 있는 거 뒤쫓아가기도 그렇고, 저 차들이 다 힘들게 지금 추월하고 갑니다. 나도 이제 추월해 가야죠. 길이 이 정도면 양호한데 밤에 특히 이런 길을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추월하다 보면은 이 앞에가 이게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나도 추월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길이 미끄러워서 저 차도 지금 막 기증 못, 빨리 가지 못하네, 그쵸? 지금 내 차에서도 길이 미끄럽다고 신호가 오네요. 이거 앞에 슬리퍼링한 그 계기판이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자, 차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넘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본제 타러 갔네요. 그래서 그나마 130km까지 갈 수 있는 그나마 이게. 여러분 다 이 친구가 꽤 늦게 가네. 나보다 이게 지금 100km 가네요. 110km. 천선 추월을 해놔야 되겠는데, 이거. 120km까지 추월해놔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원참. 지금 여기 민스크에서 그 다차로 가는 길인데,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골 다차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차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km 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뭐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앞에서 차가 차선도 안 보이고 지금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네요. 눈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날은 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어제
영하 13도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내려가가지고, 아니,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은 영하 6도, 7도 정도인데, 체감기온은 뭐 한 20도, 15도 되죠. 춥죠. 근데 지금 이런 길은 지금 보통 이게 운전을, 지금 차가 하나 오네요. 지금 이렇게 차가 올 때 아주 어렵습니다. 이 길이 완전히 이게 눈이 오는 길이라, 이런 저런 화물차 타이어가 또 스노우 타이어 가지고도 잘 안 돼서 여기는 지금 특수 타이어들을 또 팝니다. 근데 결국 운전입니다. 운전의 숙련도. 이런 데서는 한국처럼 운전했다가는 팽팽 차가 돌아가죠. 그래서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민스크에서 제가 지금 다차를 가고 있습니다. 다차는 이제 여름에 여름용인데 겨울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스키도 타러 오고 하는데 요새 날이 영하 한 15도 20도 돼가지고 자동 보일러가 어떻게 된다 한번 보일러를 보러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겨울에 그래서 한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시골 여기 지금 길은 이게 시골에 지금 그 다차들이고 거의 이제 시골집들입니다. 전원이라 아주 여기 조용하게 살기는 좋죠. 사람이 한 너무 없어요 여기는. 길이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인가가 있으면 다행인데 조금 지나가면 인가도 없고 평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길도 잘 안 보이는 평원을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베리아에 있을 땐 내가 30년 전에는 그건 뭐 길에서 키가 차가 안 세워 없으니까요. 없고 잘 안 세워주니까 뭐 숨은 오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윈도 브라시가 이게 영하 이제 10도 넘으면은 윈도 브라시 부동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앞이 안 보이면 그때 이제 보드카가 필요합니다. 보드카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뿌려주죠. 보드카는 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고 다니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드카가 옛날에 뭐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차 이 유리창에다 뿌려가지고 시야를 확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평야로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평야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안경 안 쓰고 그러면 눈에 뵈지도 않고 참 이 광활한 대륙에 지금 무엇하러 여기까지 와서 한국에서 왔는지 참 팔자가 운명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도 여기 차들이 좀 다닌 길이 있는데 여기 지금 겨울 되면 이제 그 흙을 좀 뿌려주죠. 그 연막하시면 비싸니까 흙을 뿌려주는데 여기도 지금 좀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 보이네요. 길의 정태가. 차가 오면 차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오면요. 이게 지금 서로가 이게 길이 없으니까 딱 이렇다고 이게 저 미끄러지면은 그 길이 확 이게 또 이게 차가 순간적에 스피넘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운전하기도 그렇고 차는 이제 차가 이제 눈에 미끄러지고 이럴 때 여기 자주 미끄러지는데 그럼 이제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당황하지 말고 딱 쥐고 있으면 약간 이제 복원되면서 이제 돌아오죠.